안녕하세요. 테이스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. 제가 이번에 찾은 곳은 대전인데요. 대전은 과학, 역사, 문화, 그리고 지역사회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공정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왔는데요. 공정관광은 대전의 역사, 또 지형, 또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 지역 호박이 청년과 함께 다니는 소재마을 투어, 아니면 역사 전문가와 함께 다니며 체험하는 근대 역사 여행 등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저는 대청호 500리기를 함께 걸으면서 감성이 충만해지는 그런 힐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첫 번째 목적지는 하늘강 아뜰리에였는데요. 하늘강 아뜰리에는 도자기 공방인데요. 여기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감 돌고기를 찰흙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고, 또 이 돌고기를 빚어서 종소리가 나는 풍경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. 마치 어릴 적에 찰흙놀이를 하던 추억도 생각나고, 또 잠시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이제 밥 먹으러 초가랑이라는 곳에 갔는데요. 와, 대박! 초가랑은 이름 그대로 정말 초가집에서 밥을 먹는 거였는데, 18가지 반찬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는 메뉴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장아찌 밥상인데 18가지 반찬이 나오고, 된장찌개, 또 흑미밥이 나오는데 가격은 10,000원. 엄청 싸죠? 그렇게 밥을 먹고 이동한 곳은 이제 떡을 만들러 갔는데, 이것도 한 가정집에서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서 만든 떡은 쑥갠떡인데, 여러분이 아는 쑥갯떡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그 직접 재배한 쑥을 맵쌀과 또 약간의 찹쌀에 넣어서 익반죽을 해서 만드는데, 나뭇잎 모양부터 호박 모양, 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무늬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. 그렇게 직접 만든 쑥갯떡을 가마솥에 20분 정도 넣어 쪄보니까 쑥 내음새가 굉장히 향긋하고, 또 쑥 고유의 진녹색 있잖아요. 가득 배인 쑥갯떡이 나왔습니다. 떡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물론 아이가 있는 가족, 연인들이 와서 같이 체험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동한 곳은 차돌이네 과수원이라는 곳이었어요. 여기에 가면은 색소폰 소리가 나는데요. 남편은 색소폰을 불고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인데, 이 정자에 앉아서 여기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, 복숭아, 밤 이런 것들을 직접 먹을 수가 있답니다.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9월. 9월에는 대전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확행 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